물체빠르기 일정한 거리를 이동한 물체빠르기 비교하기. 자, 운동장에 50m짜리 트랙을 그릴 거예요. 트랙에서 모둠별로 달리기를 할 거예요. 각 모둠에서 트랙의 도착점에 가장 먼저 도달한 친구가 달린 시간을 기록할 거예요. 이 친구겠죠. 각 모둠에서 가장 빠르게 달린 친구의 시간 기록을 비교하여 우리 반에서 가장 빠른 친구를 찾아보도록 할 거예요. 50m 달리기에서 가장 빠른 사람을 뽑는 방법은 동시에 같은 출발선에서 출발했을 때 도착점에 가장 먼저 도착하는 사람이 가장 빠른 거겠죠. 근데 그거는 50m 이동하는데 시간이 가장, 그지? 적은 애가 가장 먼저 도착하는 거겠죠. 일정한 거리, 여기 일정한 거리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일정한 거리를 이동한 물체의 빠르기 비교. 자, 일정한 거리를 이동하는데 뭐를 비교할 거예요? 걸린 시간을 비교할 거예요. 걸린 시간. 일정한 거리를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이 어떻게? 적을수록 빠른 거겠죠. 적을수록. 걸린 시간이 적을수록 빠른 거예요. 일정한 거리를 이동할 때 걸린 시간을 측정하여 빠르기를 비교하는 운동 경기는 몇 미터 달리기, 100m, 200, 400, 그지? 1000, 뭐 이런 거, 2000, 3000, 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마라톤, 스키, 수영도 있어요. 일정한 시간 동안에 이동한, 아까는 일정한 거리를 이동한 거고, 이번에는 뭐예요? 일정한 시간이에요. 일정한 시간 동안에 이동한 물체 볼 거예요. 운동장에 20m 선 3개를 나란히 그어 3가지 달리기 종목의 트랙을 만들 거예요. 달리기 종목 3가지와 경기할 시간을 정할 거예요. 한발 뛰기, 한발로 뛰기, 두발 모아 뛰기, 앞발 이어 걷기. 아무튼 힘든 거네요. 그죠? 출발 신호에 따라 첫 번째 종목을 시작하고 정지 신호가 들리면 멈출 거예요. 그 다음에 거리를 측정할 거예요. 자, 다른 달리기 종목도 그저 이동한 거리를 할 거예요. 측정해 보니 한 발로 뛰는 거를 우리 10초 일정한 뭐라고 그랬어요? 일정한 시간이지 이게, 그지? 일정한 시간 동안 한 발로 뛰니까 35m를 갔고요. 두 발로 모아서 토끼처럼 깡총깡총 간 거예요. 그지? 그 다음에 25m 갔어요. 앞발 이어 걷기는 앞꿈치랑 뒤꿈치가 떨어지면 안 되는 건가? 이렇게, 이게 왼발, 오른발이면, 그지? 이렇게 붙여서. 뭔 말인지 알겠지? 왼발, 오른발. 그지? 그래야지 이은 거잖아요. 보기보다 느리죠, 이게? 그지? 그죠? 가장 빠른 달리기는 한발 뛰기야. 왜? 10초 동안 가장 긴 거리를 갔어요. 그죠? 가장 긴 거리를 갔어요. 일정 시간 동안에 뭐를 비교할 거예요? 우리는 일정 시간 동안에는 이동한 거리를 비교할 거고요. 일정한 시간 동안에 긴 거리를 가면은 뭐예요? 빠른 거죠? 맞죠? 긴 거리를 가면 빠른 거예요. 긴 거리를 가면. 물체의 속력을 구해봅시다. 속력은 단위 시간 동안 초나 분이나 시간이 있어요. 물체가 이동한 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속력을 구하는 방법은 물체의 이동거리를 걸린 시간으로 나누는 거예요. 이동거리를 걸린 시간으로 나누는 거 이거 맞죠? 이해되죠? 이게 이해 안 가는 애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속력을 나타내는 방법은 속력의 크기와 속력의 크기와 속력의 단위를 함께 쓸 거예요. 자, 걸린 시간분의 이동거리예요. 속력, 이거 암기야, 이거 암기. 별이 몇 개? 5개다. 그죠? 이번 연도에 전 학년을 통틀어서 별이 5개 처음 남발해 봤어요. 알겠니? 걸린 시간분의 이동거리다. 자,
10초 동안에 40m를 걷는 사람의 속력은 10초랑 40이 나왔으니까 10초는 뭐겠어요? 걸린 시간이 되겠죠. 그 다음에 40m는 이동 거리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다 단위를 똑같이 써요. 10초랑 40m. 이 단위를 보면 이게 초분의 미터죠. 이게 뭐예요? 초분의 미터죠. 똑같죠, 그죠? 맞아? 이거 그대로 써주면 되는 거야. 단위를. 알았죠? 우리는 4미터 퍼, 이건 퍼라고 읽어. 퍼 세컨드라고 할 거예요. 요 S가 약자예요. 알았죠? 초에. 영어로. 이 사람의 속력은 1초 동안 4미터를 가는 거예요. 1초에 4미터 간다라는 뜻이에요. 알았죠? 3시간 동안에 80km 이동하는 자동차는 걸린 시간이 3시간이니까 분모에다 3시간을 써줘요. 그 다음에 이동 거리가 180km예요. 이거 나누면 60이죠? 단위는 똑같아요. 여기 있는 걸 쓰면 돼요. 킬로미터 퍼 아워라고 읽을 거예요. 퍼 아워라고 읽을 거예요. 시간의 약자예요. H는. 또는 시속 60km, 초속 4m. 이렇게 두 가지를 읽어야 돼. 알았죠? 이 차는 뭐예요? 한 시간에 60km를 가는 거예요. 알았죠? 속력의 단위를 사용하는 경우, 초속 몇 미터는 수영하는 사람이겠지? 그지? 우리 100m 할때한 시간에 몇 킬로미터 가냐? 이래 100m 갖고? 아니죠? 초속 몇 미터 하죠, 우리? 맞아요? 바람의 속력도 초속 몇 미터로 해요. 그 다음에 시속 몇 킬로미터는 우리 자동차의 빠르기는 주로 이걸로 하죠? 그죠? 초속 몇 센티미터? 이거는 달팽이처럼 뒤지게 느린 동물. 그 다음에 민, 이거는 분이거든요. 응? 분속 몇 미터잖아요. 그죠? 그죠? 1분에 몇 미터 가냐? 이거 보면 엘리베이터 안에 이게 많이 써 있어요. 알았지? 엘리베이터에 그 쇠로 해가지고 이게 붙여놨거든. 잘 보면 이게 써 있어요. 알았죠? 1초에 몇 미터 가는 거 복잡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1분에 몇 미터 가느냐 이걸로 많이 표시돼 있어요. 자,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속력이 걸린 시간분의 이동 거리고 이 단위가 그대로 이 분모 분자의 공식에 있던 단위가 그대로 이거 이게 분수를 나타내는 거고 컴퓨터 자판에는 나누기잖아요. 그죠? 이게 분모고 이게 분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대로 가져가면 돼요. 알겠죠?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그대로. 잊지 마세요. 속력을 우리 오늘은 배웠어요. 자, 문제를 풉시다.